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저희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텃밭인데요. 8월 23일 날 여기 보시는 무를 씨를 심었고요. 22일 날은 배추 모종을 심은 끝날입니다. 대략 한 20일 정도가 지나니까 배추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먼저 배추가 얼마나 싱싱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품종이고요. 그리고 이쪽 편에는 좀 모자라서 시장 가가지고 다시 품종을 하나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심은 거고. 저희는 배추를 심고 나서 20일 정도 되었는데요. 약은 두 번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. 구멍이 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새로 난 순들이고요. 처음에 좀 작았을 때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. 요게 이제 뭐냐면 청벌레라고 잎을 좀 많이 깔아먹는 그런 벌레인데요.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덥고 벌레들이 서식하기가 좋은 그런 계절이 같아요. 그리고 배추에 보면 청벌레가 원래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약방제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두버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청벌레 습격이 생겨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배추 구멍이 다 뻥뻥 뚫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배추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벌레가 생기 전에 약방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배추가 엄청 큰 애들이 몇 개 있어요. 이것들도 다 크거든요. 제가 보세요. 손바닥 보시면 이만큼 크고요. 자, 여기도 보면 배추가 지금 한 폭에 지금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.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또 여기는 또 엄청나게 크네요. 보세요. 이렇게 좀 작은 애들도 있고 또 큰 애들은 또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제가 뭐 따로 약방제는 했지만요. 영양제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그래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. 왜냐면 날씨도 좀 계속 기후가 바뀌니까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연작으로 짓는 밭이에요.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그런 밭이에요. 계속 연작으로 하기 때문에요. 이제 영양 부족인지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. 한 두 포기 정도가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이 텃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집터 자리예요. 근데 저 끝쪽에 저쪽으로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특히 장마철이죠. 물이 좀 이렇게 납니다. 땅에서 물이 올라가지고 저쪽 끝쪽에가 항상 농사를 짓더라도 잘 안 됩니다. 이게 물이 나면은 배추를 심기 전에 퇴비라든가 뭐 밑비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. 그 비료기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저 끝쪽, 또 옆에 뭐 여도 고추도 심어놨지만 끝쪽 라인에 항상 배추들이 알도 안 차고 또 좀 일찍 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저 끝쪽에 좀 비료도 좀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제 결과가 잘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 벌레가 생기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약방제를 꾸준히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약을 사셨다면 미리 약방제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약방제를 해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언제쯤 약을 치면은 효과가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요. 그걸 보면서 배추 약은 어떻게 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통 약 노즐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럼 약을 치실 때는 요렇게 치면 안 돼요. 요렇게 치면 무조건 아니지만 요렇게 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. 청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배추 요 뒷면 밑면이죠. 밑에 요런 데 잘 보셔야 돼요. 그런데 보면 청벌레든지 요런 것들이 다 서식하기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잘 살펴보시고요.
그리고 나서 배추에 약을 치실 때는 노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런 식으로 치시고 또 위로 한번 가시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치셔야 제대로 된 약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만 치시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또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치주시면 제 생각에는 올바른 약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. 배추의 약치는 시간 참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보통은 다 알고 계신 게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저도 저녁에 약을 많이 치긴 하는데요.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배추가 축 처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축 처지면 약을 치더라도 아래쪽으로 약을 치야 되는데 축 처져서 약이 되도록 침투가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배추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. 배추가 좀 작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아침에 치면은 배추들이 많이 이렇게 줄기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요. 비닐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요. 약치기가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에 치시는 게 약을 치시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. 골에 치면은 제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리온에서 협찬해 주신 자동 분무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협찬 들어온 것도 자랑하네 아니면 뭐 또 이렇게 광고하네 하시잖아요.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왜냐면요. 그래야 나중에 더 협찬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약을 치시려면 이렇게 분무기가 수동이든 자동이든 다 하나씩은 같이 계실 거예요. 저는 올해 이제 봄에 이제 나리온에서 충전식 분무기가 이제 협찬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마늘도 치고 고추도 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라든가 무도 약을 치고 있는데요. 아, 이 자동 분무기가 정말 편해요.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수동으로 해서 약을 치긴 했는데요. 수동 지금도 많이 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수동 기계로 분무기가 이제 좀 무겁다.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. 이렇게 이제 단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. 아, 요즘에는 좀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그렇게 방전이 잘 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리온 충전 분무기를 이제 구매하고 싶다면 제가 동영상 제목 아래 보면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. 더보기에다가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구매하셔가지고 뭐 아직까지 작물에 약을 친다든가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저처럼 이제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계속 약방제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추도 계속 방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배추는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요 무는 8월 23일 날 이제 씨로 이렇게 이제 뭐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심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. 거의 뭐 이렇게 아직까지 작은 것도 몇 개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올라와 가지고 잘 크고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더 크면은 좀 봤을 때 제일 튼실하고 좀 굵은 애들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나물로 해서 먹으면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씨를 좀 많이 심었어요. 엄청나게 잘 올라왔죠. 연작하는 밭이고는 이 밭이 좀 효자밭이에요. 참 잘 되더라고요, 그게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잘 자랐지만 또 관리도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약도 미리미리 치주고 아까 말씀드린 배추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보면 나비가 날아다니죠. 그런데 나비 날아다니면 또 알을 낳아서 벌레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리미리 방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추를 심고 대략 20일이 되었는데 이만큼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미리미리 약방지 하시라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약을 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약치는 시간은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치도 상관없지만 조금 아침에 치시는 게 조금
좋지 않나 이런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 시간에 만약에 병이 들었다든가 병이 들면은 어떻게 치료한다든가 또 다행히 이제 병이 안 들어서 아주 잘 자랐다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자라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